네, 자 초구득점 성공하는 신정주. 신정주 선수는 원년부터 K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하던 선수고요. 전교투에서 우승도 있고 복식에서는 지난 시즌 11승 10패로 5할의 승률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김가연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지난 정규투어 3차 대회에서 64강에서 한진 선수에게 좀 패하면서 좀 아팠죠. 네, 충격을 받았어요. 진 것도 좀 아프게 졌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또 워낙 안 좋게 졌기 때문에 또한번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지금 좀 살짝 길었어요. 길게 빠지네요. 자, 하지만 경기 패하고 난 이후에 김관 선수 제가 잠깐 뭐 얘기할 수 있었는데 크게 넘어질 만큼 크게 일어나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김변 선수가.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쵸. 노력하는 양으로 따지면 김가현 선수 이길 선수 별로 없을걸요, 또. 자, 저항아인구. 역시 PBA 팀리그 첫 큐예요. 자, 저 사이로 키스는 잘 뺐는데 다시 나오는 키스까지가 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키스를 저렇게 뺐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튀어나오는 키스까지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옆돌리기를 잘 컨트롤해서 직접 맞춰도 되고요. 아예 시원하게 멀리 보내줘서 길게 쳐도 되고요. 자, 좀더 멀리 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김가영, 신정주는 이제 혼합복식으로 자주 출전해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아행부와 이제 한슬기 선수는 팀리그도 처음이고 또 이런 혼합복식 경기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쓰리뱅크. 아,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한슬기 선수가 PBA 팀리그 이첫 큐를 두 점짜리로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보내줬어요. 아, 좋습니다. 뒤돌리기. 저항아행구는 올 시즌 정규투어에서는 1차 대회 때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2, 3차 대회에는 모두 좀 1라운드 탈락을 하면서 좋지 않았고요. 2차 대회 때는 1.962의 에버리지 기록하고 정경섭 선수에게 승부치기 좀 패하면서 좀 쓰라린 패배를 맛봤습니다. 지금 뒤에 공이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네. 앞에 공을 선택을 했는데 어려웠죠. 뒤에 공이 보이지 않았었네요. 그래도 첫 득점 뭐두 점짜리 하나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김가영. 자, 옆돌리기 짧게. 아, 조금 길어져 버리네요. 조금 더 코너 쪽으로 가깝게 왔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 약간 낮은 당점으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좋아요. 네.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쁘진 않게 샀는데 네. 이 여자 선수들이 이런 공들을 좀 부담을 좀 느껴하는 배치거든요. 대회전 같은 경우가.
자, 행슬기 선수 이목적 노란 머리 코너에 있고 길게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옆돌리기 두께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앞돌리기 대회전이 훨씬 쉽거든요. 키스 타이밍도 그렇고 외공이 진행하는 각도도 그렇고 앞돌리기가 참 쉬운 상황인데도 이 배치를 딱 보면 앞돌리기를 치기가 참 무섭거든요. 네. 뭔가 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멀리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이제 선택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매번 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가 그 본인이 편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맡겨야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준비했던 그 선택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뒤돌리기 직접 봤어요. 와, 오, 이게 득점이 됐어요. 네. 와, 이거는 이렇게 치려고 했던 게 맞습니까? 네. 의도는 이렇게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지금, 지금 배치는 뭐 난이도로 본다면 뭐 한 상 극상에 있겠죠, 거의 뭐. 아. 네. 잘 친 공이죠. 자, 신경주가 아주 어려운 배치를 또 잘 풀어냈고요. 자, 그리고 김가영 선수가 여기서 이어서 받아서 가야 되는데 배치가 똑같아졌습니다. 뱅크샷으로 갔는데요. 아깝습니다. 아, 이게 아깝게. 네. 9점짜리를 노려는데. 네. 골프는 박세리, 배구는 김연경, LPBA는 김가영인가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당구 해설은 김문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피켓치기 장장 단으로 갑니다. 성공했습니다. 주연아이고 5대2로 앞서 나갑니다. 자, 한슬기 멀리 있는 노란 볼 뒤돌리기. 어, 이거 키스가 났는데요. 자, 이것까지 그렇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첫 득점 딱 하는 순간 많이 긴장 안 한 느낌이었는데 당구 경기가 초반에 긴장 안 해도 중간중간에 긴장이 되기도 하고 초반에 긴장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불쑥불쑥 긴장감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 공마다도 긴장감이 또 달라요. 네. 네. 자, 뒤돌려치기 깔끔합니다. 네. 얇게 붙죠. 소위 말하는 그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느낌이 네. 가끔씩 들죠? 맞아요. 아, 잘생겼죠? 우리 신정주 선수. 네. 열정과 패기하고 얼굴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참 문구가 좋네요. 네. 열정, 패기, 얼굴이 합해져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 스타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또 예민한 배치가 섰는데요. 얇게 옆돌리기. 아, 이게 아, 조금 밀었어요. 네. 이목적구가 계속해서 저 장쿠션에 바짝 붙는 그런 배치를 봤네요. 그렇죠? 네. 그냥 배치가 계속 좀 꼬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잘 풀리지 않고 오차 허용 범위가 상당히 적은 그런 배치들을 연이어 받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혼합복식팀입니다. 저영아행부 뱅크샷 네, 투뱅크인데 저렇게 사이 공간이 좁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키스가 좀 빈번하게 나나요? 키스도 키스고요. 일단은 저 공간이 좁으면 공의 두께를 적당하게 얇은 두께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키스가 나는 거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껍게 맞으면서 네.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키스가 나서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쿠션 지점이 좀 멀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인가요? 투쿠션 지점이 멀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두꺼웠다라고? 네, 그냥 네, 두껍게 맞았다. 네, 두꺼웠다가 제일 맞습니다. 생각을 좀 길게 하실 것 같아서. 네, 투쿠션 지점이 멀었다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3뱅크 형태인데 비껴치기 형태로 걸리게끔 맞춰야 돼요. 네. 아. 오. 각도 형성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5대 3 뒤져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자, 신정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자, 가까이 있는 노란 볼을 비껴쳐서 퍼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 자, 지금 괜찮아 보이죠? 좋습니다. 한승규 선수. 한승규 선수 상당히 씩씩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그 절도 있어요. 쏘가는 느낌도 참 좋고. 어, 잘 칩니다. 자, 스트로크이 시원시원하네. 이건 네, 조금 길었네요. 좀 짧았네요. 짧았다는 건 표현하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정하인부 선수가 조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하인부가 끌고 가고 한슬기가 약간 밀어야 되는데 한슬기가 끌고 가고 정하인부가 좀 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쉬운 표정, 얼굴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정하인부. 상당히 높은 옆돌리기입니다. 아, 오늘 이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배치가 계속 까다롭네요. 네, 일단 공 두 개 붙어 있어요. 자, 이 공 잘 만들어냅니다. 김다영. 네. 골프요제는 박세리, 뭐 최근에는 글쎄요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상징적이죠, 그죠? 그렇죠. 네, LPGA의 뭐 상징적인 존재니까. 박세리 선수 저도 압니다. 자, 뒤돌려치기.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6대5. 어,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처음으로 이렇게 좀 풀려졌어요, 지금. 6대5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흰 볼 들어돌려치기 얇게 공략 길게 봤습니다. 네, 네. 오, 좀 위험했어요. 불안했죠? 네. 김국 선수도 오, 이거 이상하다? 아, 좀 짧아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불안했다. 제 입모양을 보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안했죠, 정말. 지금도 배치가 어렵습니다. 코너 근처까지 보내줘야 돼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키스의 위험도 크고요. 네. 6대1 동점까지는 만들어진대요. 자, 키스가 나면서 더 이상 득점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팽팽한 흐름의 혼합복식 팀 간 대결. 정규 투어는 참 외롭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이 팀 리그에서는 뭐 단식 경기는 또 뭐 벤치 타임 아웃이나 팀 동료들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혼합복식은 또 서로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뒤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외로움은 안 느낄 것 같아요. 네. 자, 벤치 타임아웃 뭐 과거가 좀 달라졌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주장이 앞쪽으로 나와서 선수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단축이 됐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딱 보이지가 않아요. 투뱅크가 지금 각도가 없기 때문에 원뱅크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냥 쓰리뱅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리드 황득희 선수가 나와서 지금 한승희 선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살짝 긴각 출발인데요. 이게 잘못하면 짧아질 수 있는 아 좋습니다. 해결해냈어요. 아 멋진 아, 네 한슬기 오늘 뱅크샷에서 아주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아, 멋진 공격 정확하게 좋습니다. 예리하게 브라보. 아 재밌네요. 자 지금 정하인부가 3점 쳤는데 한지기 선수가 5점 쳤어요. 그렇습니다. 아, 황득희 선수가 저렇게 행복한 거. 아, 이거 또 정하인구 득점 성공. 네. 짧게 득점 성공하면서 자, 두 선수가 지금 석점을 합작해냈습니다. SY 바자르 출발이 좋은데요. 이 다음 세트까지 계속 네.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4세트는 혼합복식 9점 경기인데 아주 멋지게 마무리 지은 SY 바자르 정하인구가 이렇게 멋지게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대 6. 6대 6으로 바짝 따라붙던 하나카드 하나페이로서는 좀 기운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승기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